자,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자 경력이 얼마 되지 않고 크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별일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 주식 투자를 지속을 하겠죠. 주식 투자를 지속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향후에 엄청난 이 차이를 만들어 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그릇의 크기만큼 딱 그만큼 수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내 그릇만큼만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내 그릇이 그 정도 되지 않는데, 그 투자 금액을 내 그릇의 크기를 넘어선 만큼 무리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수익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저는 계속해서 이 심리 상태, 이 마인드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어떠한 정말로 이제 기업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확신입니다. 확신. 이 확신과 인내, 끈기,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인내를 가지고 가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의 크기가 크냐, 배짱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본인이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기가 쉽지 않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아 이제 내 그릇의 크기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런 거를 자꾸 깨달아 갈 겁니다. 자, 이런 부분 빨리 깨달아야지 이 정말로 이 정글과도 같은 이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이 주식 시장은 절대로 남의 돈을 호락호락하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수익을 내고 돈을 벌기가 힘든 곳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통찰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정말 좋죠.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크게 벌어들이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나 사업이나 모든 게다 리스크가 있는 거는 마찬가지죠. 자, 내 그릇의 크기를 그래서 내 그릇의 크기만큼 딱 그만큼 수익이 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내 수익을 크게 자꾸 늘려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보다도 내 그릇을 일단 키워야 됩니다. 내 그릇을 이제 키워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담을 수 있는 금액 양이 내 그릇이 지금 나는 지금 아주 마인드도 많이 오픈이 되었고 투자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고 지금 치고받고 치고받고 데이트레이딩 그런 부분으로는 돈을 벌수 있는 그거는 그냥 도박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자 그런 부분들이 다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깨달으려면 실제 본인 돈 가지고 부딪혀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업료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시간이 들 겁니다. 엄청난 시간과 엄청나게 큰 지금 수수료, 그런 수업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1억 정도가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억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천만 원이 될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정도 수업료가 지불되어야지,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딱 깨닫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좋은 칼을 만들 때도 계속 담금질을 엄청나게 하죠. 두드리고 시키고 두드리고 시키고 계속 그러죠. 그렇게 많이 담금질된 그런 칼이 명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배짱이 커지고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내 그릇의 크기를 10억 정도만큼 키웠다 그러면 그 10억만큼 수익이 앞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00억만큼 키웠다. 나는 내 그릇은 장군감이다. 나는 지금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소심하고 위험하고 50만 원에도 벌벌 떨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그릇이 좀 키워져서 기존에는 내 그릇이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지만 지금 1억, 지금은 10억, 이제는 뭐한 1000억 가까이도 내 그릇의 크기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그만큼 이제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시간을 잘 보내다 보면 담아지겠죠. 담아질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죠. 자,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 그릇의 크기를 키워라 하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거죠.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합니다. 올라가면 내려가죠.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움직이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HLB를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HLB를 본다면, 내 그릇의 크기가 정말로 나는 이거 가지고 목표가를 아주 높게 잡았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예를 들어 1억이다. 자, 1억 투자했는데 내 그릇의 크기, 담을 수준이 적어도 한 10억 정도로 내가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그릇의 크기라는 게 그만큼의 통찰력과 배짱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짱과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그리고 이건 반드시 된다는 믿음. 자, 그런 부분들이 잘 단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갈수 있습니다. 이게 갈 수가 있죠. 갈 수가 있는데 향후에 바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 내일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내일 바로 모레 뭐 이런 부분들은 알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워렌 버핏도 그렇고 그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내일의 주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주가는 주포들이 뭐 누를 건데 하고 돈으로 찍어 누르면 내려가는 거죠 뭐. 그리고 오늘 올려야 되겠다면 올라가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 투자라는 게 항상 시간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는 거죠. 투자라는 말 자체 시간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내 그릇의 크기가 아주 배짱과 믿음과 그런 담을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얼마 정도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한게 이런 겁니다. 투자를 해서 투자해놨는데 그다음 잠을 잘못 자겠어. 불안해. 이러쿵 저러쿵 막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내 그릇만큼 투자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그릇만큼 투자를 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거기에 이렇게 어느 정도 얼마 금액을 투자를 해놨는데 이렇게 막20% 오르기도 하고 30% 오르기도 하고 30%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자, 그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밤에 잘때두 다리 뻗고 잘 자지던데 그러면 그게 자기의 그릇의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이런 코로나가 확 늘어나고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그러더라. 그렇게 하더라도 큰일 났다 이거. 미사일 쐈대.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 중국을 때렸대. 자꾸 갈군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어쩌지? 이렇게 되면은 내 그릇의 크기는 그만큼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정보들은 알면 좋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를 계속 알면서 가다 보면 그게 다 노하우로 쌓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내 노하우로 축적이 되겠죠. 그런 경험치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떨리고 가슴 떨리고 불안하고 두 다리 뻗고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본전 생각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을 넘어선 만큼의 투자를 한 상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주 내 그릇이 요만하기 때문에 얼마 못 먹습니다. 얼마 못 먹고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간 떨려서 못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보면은 이게 언제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HF이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장 이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해서 향후를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데 어느 수준까지 이내 그릇의 크기가 형성이 되었는지 그건 알수 없고 앞으로 미래의 주가 흐름은 뭐알수 없죠. 알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좀 본다면 이 시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젠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자 이거를 내가 이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찰기사 있죠. 통찰력을 발휘해서 야 이건 정말 되겠다. 정말로 크게 기술력도 있고 내가 옛날부터 아는 회사야. 얘는 정말 기술력도 있고 이번 코로나는 시켜주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해놨다고 치면은 여기 이제 3만 원 정도 되죠. 내 그릇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30만 원 정도 갔죠. 그럼 10배죠, 10배. 1억을 투자했더니 30억이 됐습니다. 자, 1억을 투자했는데 30억이 되었다. 내 그릇이 30억을 담을 만한 그릇이었으면 그런 사람은 이거 30억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거. 그대로 가져갈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얼마 없죠. 30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 그릇의 크기는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그릇이 큰 사람들 보면은 이거 배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라이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그릇에 담을 그런 그릇이 크기 때문에 괜찮아 이거 해가지고 12억 되었다가 다시 8억 되었지만 괜찮다. 앞으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 발전할 것 같아. 여기 올라갔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왔네. 괜찮아. 그렇게 이제 할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만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을 투자해. 그게 내 그릇이다.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해서 여기에서 이제 1억이 되었다. 1억이 되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투자하고 1억을 담을 만한 내 그릇에 크게 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 겁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해 놓고 1,100만 원이면 그게 내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내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지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그릇의 크기가 커지지 않은 상황이면 지금 뭐 이런 상승은 담을 수 없죠. 약간 5분 넘어가죠.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올라가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올라갑니다. 자, 내 그릇의 크기가 어디냐. 항스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15위 안에 투자했다 그러면 내 그릇의 크기가 25위 안이면 요 정도겠죠. 그러나 나 아직 멀었고 아직 나는 배짱도 많고 시간도 많아. 그렇게 갔다 그러면 내 그릇의 크기는 지금 80위 안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들고 갈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가 정말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크기, 내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를 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좀 하고 계속 그걸 단련을 해야지 늘어나지. 나는 오늘부터 내 그릇은 30억. 그런다고 30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을 단련을 해 나가야 되죠. 근육을 단련하듯이 계속 단련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힘이 생기게 되면 이제 수익이 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사실 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수익이 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이걸 버틸 수 있느냐? 이못 버팁니다. 웬만한 사람들. 그릇의 크기가 되는 사람들이나 버틸 수 있는 거죠.
7,000원에 사가지고 15만원 갔는데, 자,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티는 거죠, 웬만하면. 자, 보통, 그렇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종목을 내가 투자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조사한 후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 그릇의 크기만큼 투자하고, 그 그릇이 점점 커갈 때, 내 자금이 계속 성장을 해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계속 내 그릇의 크기를 계속 키워 가야지만 점점 그런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리고 내 배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야지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가지고 다루다가 여기에서 이제 1억이 되었다 그러면 돈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이 그릇의 크기를 1억 정도로 키워야지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머물고 그 언저리에서 1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를 겪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또 커지게 되면 한 3억 됐다 그러면 3억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릇의 크기를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또 버티고 점점 키워나가죠.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